속초 맛집 일공은 한성 칼국수. 장칼국수는 얼큰하고 시원하며 손칼국수는 깔끔하면서 구수하고 회전율도 좋습니다. 김영애 할머니 순두부 본점. 메뉴는 담백한 순두부 단일 메뉴고 기본 반찬은 다섯 가지 나오며 한결같이 변함없는 목포 맛집입니다. 8. 속초 751 샌드위치. 샌드위치에 신선한 홍게살이 듬뿍 들어있으며 빵도 쫄깃하며 특유의 게사량이 호불호가 있어요. 바라보면서 전복 뚝배기, 본들의 돌솥, 전복 물회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강릉 동화 가든 짬뽕 순두부 속초전. 동해의 심층수로 매일 아침 신선한 초당 순두부를 만들며 짬뽕은 해산물의 부향을 입혀 깊은 국물 맛이 납니다. 안석닭강정 속초점. 미리 대량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데도 바삭하고 신기할 정도로 맛있어요. 4. 칠성조선소. 옛날 조선소를 리모델링하여 만든 카페이며 가격대는 있으나 편히 쉬면서 커피 한잔 하기는 좋은 곳입니다. 3. 공포머구리집. 물회가 조미료 맛이 전혀 없으며 너무 맵거나 짜지 않으며 국물이 시원하니 맛있어요. 그래도요. 마늘 바게티, 연인의 빵이 유명하며 재료를 아끼지 않고 팍팍 넣은 느낌이며 가격도 착해서 좋아요. 1. 청초수 물회. 청초수 물회는 전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가는 곳. 서비스 모두 좋은 곳입니다. 좋아요, 댓글은 힘이 나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